그래도 우리 여기 좀 계신 분들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쉬운 비법으로 좀 하나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 봉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예, 예, 예. 여건상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폴댄스를 했을 때 그 갖는 효과를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네.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자, 첫 번째 비법 운동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아, 페트병 하나면 돼요. 페트병이요? 네. 페트병? 페트병 하나면 돼요. 자, 네. 페트병. 와. 네, 이런 페트병은 뭐 재활용 집에 있는 간단하게 네.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페트병을 먼저 우리 허벅지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네. 허벅지 끼워주세요. 다리 간격은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 간격 정도 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 아, 허벅지 안쪽이요? 예. 그러면 이 내전근이라고 하죠. 네네네. 안쪽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끼워주시고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양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그리고 허리는 곧게. 그리고 까치발. 까치발. 이때 까치발. 이때 복부하고요 허벅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페트병을 최대한 구겨볼게요. 어떻게? 하나. 뭘로 구겨? 허벅지 안에 근육으로. 우리 허벅지 소중한 근육으로. 자 하나, 둘, 셋. 우와 장난 아니야.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이거 10초간 유지하라고요? 네. 와 쉽지 않아. 와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요. 저기 이승신 씨 괜찮은데요? 까치발. 까치발이요? 까치발. 이게 까치발이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구겨볼게요. 까치발. 둘, 셋. 허벅지 안에. 그리고 엉덩이. 아, 근데 낯에 잡는 것도 엄청 어렵네요. 와 지금 지원이 씨 복부 네. 생겼어요. 와. 이렇게 되면 복부, 허벅지 안쪽, 그다음 엉덩이 힙업까지. 오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 힘이 길러지면서 저녁에 저희가 네. TV를 시청하거나 내지는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 물론 이렇게 비법으로 운동을 하시지만 저희는 늘 검수 작업을 하거든요. 자 원희가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예, 예. 아, 의료진의 검수 작업이 늘 있습니다. 네. 자, 원희가 선생님께서. 선생님, 못 할 것 같은데? 예. 허리를 펴시고요. 그리고 까치발이 중요합니다. 네네.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10초. 자, 뒤꿈치 들어야 됩니다. 들었고요. 10초. 자, 허벅지도 페트병을 구겨주세요. 네. 원희 선생님. 구겨야 됩니다. 구겨야 돼요. 구겨주세요. 구겨! 얼굴을 구겨주세요. 얼굴이 구겨주는데? 얼굴이 구겨져요, 얼굴이. 자, 여기까지 10초 됐어요. 와, 일단. 너무 좋은 운동이다. 어떠십니까? 시청자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죠. 그 배하고 그 허벅지에 근육이 그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그 복근 네. 운동과 그 하체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10초 하시고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네. 예.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오. 오,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되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몸매 관리 짱일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 저는요, 진짜 곧 여기 널판지 넣은 배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어, 그래요? 어, 이거 정말 틈날 때마다 하고, 뭐 드라마 볼 때라도, 아, 이거 간간이 이거 해야겠어요. 네. 자, 검수 작업 잘 끝났습니다. 자, 좋은 비법 알려주신 김태림 씨. 감사합니다.